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예술 토파보기 시간인데 저번에 나비의 날개를 토파보았죠. 오늘은 지구상의 아름다운 새들 보면서 감탄해보는 시간. 사진들 보면서 와, 이런 생물도 있다니 이러면서 감탄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뭐 여러분들 감탄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그렇죠. 아 그리고 여러분 동물은요 각기 나름대로 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유해 생물들 하면 모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바퀴벌레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소모스러운데 예, 물론 그런 거 그런 거 인간한테 해를 주니까 아, 그런 거는 조금 별로지만 그래도 좀 약간 그 우리 인간한테 해를 주지 않는 것들 보면 좀 징그럽게 생겨도 그래도 아 보면 보고 있노라면 아 그냥 너희들도 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을 막 갈라가지고 막 아, 나는 새는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공작이군요. 했네요, 이거. 여러분 이거 공작이 진짜 여러분 보시면 인도에 많은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공작의 깃털을 보면 이게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아름다운 깃털이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정글 같은 데서 눈에 띄기 쉽잖아요. 그래서 호식자한테 잡아먹기 쉽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움직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큰 깃털, 과시형 깃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윈이라고 아시죠?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자신의 이론에 반대되는 사례로 이 공작이 항상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공작은 그럼 왜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깃털을 진화시켰을까? 이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윈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놨냐면 아, 아니다. 지금 이 공작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시킨 게 아니라 암컷에게 자신을 유혹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암컷한테 어필하고 그리고 다른 그 암컷의 선호에 맞춰서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점점 깃털을 화려하게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시켰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성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성선택 이론. 예.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호아친이라는 새네요, 이거 그죠? 야, 에콰도르에 산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죠? 야, 여러분 이런 모습 좀 보면요. 약간 옛날에 공룡이 이렇게 생겼을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강류 그 공룡의 수강류 공룡의 일부가 새로 진화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그 시조새 같은 거 보면 파충류의 특징과 새의 특징을 두개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거딱 봐도 호화침 같은 거 보면 와 이거 옛날에 공룡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발 같은 것도 보세요. 좀 공룡 닮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와, 재밌다. 이런 거는 저기 그것도 암컷한테 그거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진화를 했고 이거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도. 야, 페루에 있는 열대 지방에 있을수록 새가 화려하죠. 왜냐면 여기는 먹을 게 풍부하니까 이제 에너지를 이런 데 이렇게 깃털을 진화시키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벌새죠, 벌새. 여러분, 벌새는, 뭐지? 진짜 몇 그램밖에 안 한다고 그러죠. 거의 곤충 무게밖에, 정도밖에 안 하고, 쉴새 없이, 1초에 뭐, 몇천 번인가, 몇만 번인가,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에너지를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꿀을 먹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벌새도, 그죠? 색깔 보세요, 와. 이거는, 그 다음에 무슨 부엉이 같죠? 그죠? 올빼미, 올빼미. 구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와, 이건 깃털. 야, 이거 타조, 오스트리치 타조죠. 타조 깃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와, 이것도 암컷한테 지금 구애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쁜 꽃 위에 앉아서 지금 그쵸?
벌레를 잡아서 주고 있네요. 수컷이 화려하죠, 그쵸? 이스턴 블루버드, 파랑새라고 합니다. 와, 예쁘다. 이게 파랑새인가? 멋있다. 뉴저지다, 뉴저지. 파랑새라는 동화 옛날에 많이 봤는데. 와, 이건 백로 같은죠? 너무 멋있다. 여기가 초록색으로 돼 있네. 백로는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가 초록색인 건 처음 보네요. 와, 깃털도 되게 이렇게 화려하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못본것 같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다고 하네요. 남쪽이죠? 루이지애나면? 그죠? 아, 예쁘다, 이거. 인디고 번팅이라고. 여러분, 색깔 보세요, 이거 봐. 와, 사진 너무 잘 찍었다. 너무 예쁘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조화를 보세요. 아,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짝짓기 하는 알바트로스가 지금 짝짓기 구애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서로 이렇게 모방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와, 이것도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거 뭐야? 야, 색깔이 여러분 이거 빨주노초 파남호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색. 아, 너무 멋있다. 이거 뭐야? 하늘색. 야, 이건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죠? 이런 세련. 와, 이건 뭐야? 멋있다. 이것도 급락조 같은 건데? 아니구나. 위도우버드, 막, 마녀, 새. 진짜 그렇네요, 그죠? 여러분.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그죠? 마녀 같은 느낌. 오. 야, 이거는 지금 비둘기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왜 서울에는 이런 비둘기들 안 돌아다니고, 그죠? 멋있는 비둘기도 없고, 닭돌기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 너무 예쁘다, 그죠? 멋있다. 그리고, 와, 이것도 색깔 보세요. 와, 페인티드 번팅이라고 돼 있네. 와, 이거는 모란앵무다, 여러분. 이게, 저 옛날에 이거 키웠었는데, 진짜, 이거 러브버드라고 돼 있는 것처럼 진짜 서위가 너무 좋죠. 일부일처제죠. 그렇죠. 이것도 키우고 싶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아, 이거 예쁘다. 아, 감탄스럽다. 와, 이거 보세요. 야, 진짜 이 자연이 만든 예술품입니다. 진짜. 와, 이건 뭐야? 야, 이건 어디 겁니까? 이것도. 야, 이 진짜 아즈텍 마야에 있는. 그쵸? 코스타리카에 있는 새인가 봐요. 근데, 야, 진짜 여러분, 보색이 그냥 빨간색과 초록색이 대조가 엄청나네요, 진짜. 야, 이것도 다 암컷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기증한 거겠죠? 이거 홍학인가 보다. 아니나? 아닌가? 홍학은 아니고. 홍학인 것 같죠, 그죠? 플로리다라고 하네요, 템파베이에. 진짜 분홍색이냐?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진짜 예쁘다. 와, 이거는 왕관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너무 정교하다, 그죠? 이게 점도 있고. 대박이다 이거. 에콰도르래요. 또 역시 열대에 이런 다양한 새가 많네. 와, 이거 물총새. 여러분, 킹피셔 맞아. 물고기 잡아먹는데 되게 머리가 크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물 속으로 그냥 엄청 빠르게 저기 손살같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 날카로운 걸로 그냥 한 번에 확 잡아버리죠, 그죠? 야, 너무 멋있다.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촬영한 거랍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와, 이건 뭐야? 닭인가? 이거는 그라우스인가? 거위인가, 그죠? 거위? 이런 것도 있고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그죠? 검은색도 있네요. 이건 버레스죠? 그죠? 아, 아니구나. 우드님프라고 돼 있네. 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남미 쪽에 예쁜 새가 많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새의 아름다운 새들의 지금 모습을 토파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새는 요거네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아까 전에. 야, 이건 볼수록 신기하네. 이거.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주황, 녹색, 보라, 하얀, 남색, 저다 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재밌죠. 저 이렇게 이 세상에 진짜 여러 가지 생물이 있다는 게뭐 진짜 너무 신기하죠.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네, 이게 지금 남아공에 있는 그거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